주자 1-3루 상황에서 박병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.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홈런 2개, 네. 안타 4개를 기록 중인데요. 4개 중에 3개가 장타예요. 2루타 하나, 그 2루타 다시 홈런성이었었죠. 네. 네, 그리고 또 홈런 2개. 어우, 낮았습니다. 약간 낮았습니다. 볼. 저 공은 정말 속을 법한 공이거든요. 네. 스트라이크 존으로 오다가 본인의 몸쪽을 휘어지며 떨어진 체인지업이었었는데 2구. 약간 높게 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헬릭슨의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. 체인지업을 네. 지금 안쪽 바깥쪽 다 구사하지 않습니까? 네. 볼 카운트 원 앤 원. 잘 봤습니다. 네. 비록 1, 2번 타자를 내보내긴 했습니다만은 구위가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네. 있습니다. 타격 높게 떴습니다. 그것을 러프 천천히 따라가지만 네. 잡을 수 없습니다. 아우, 잘 낮은 봤어요. 공 이번에도 네. 잘 봤습니다. 결국 풀 카운트까지 갑니다. 이번에 박병호 선수까지 내보내게 된다면 주자는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. 네. 이래 지금 투구수가 벌써 20개를 넘어서지 않습니까? 네. 잘 이번에도 잘 봤습니다. 좋아요. 박병호 선수가 정말 타석에서 지난해와는 다르게 확실히 여유를 가지니까 공도 네. 잘 봐요. 그렇습니다.